경기도가 봄맞이 하천 대청소에 나섰습니다. 주민과 군인들까지 팔을 걷어붙이고 하천 정화 활동에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최창순 기자가 현장 동행했습니다. 주민들의 식수원이자 휴식 공간인 하남의 덕풍천. 봄을 맞아 경기도 수자원본부가 하천 정화활동에 나섰습니다. 덕풍천 법동교에서 한강 합류 지점에 이르는 3.5km 구간. 지자체와 군부대, 주민들까지 200여 명이 팔을 걷어붙이고 쓰레기 소탕 작전을 벌였습니다. 겨운에 쌓여있던 종이박스와 스티로폼, 포장지까지. 이날 덕풍천과 천변에서 수거한 쓰레기는 5톤에 달할 정도입니다. 내가 이거 버린 거겠지. 이거 정말 버리면 안 되겠구나. 이 쓰레기가 묻혀가지고 하천을 오염시키고 또 나아가서는 강을 오염시킨다는 그런 생각을 하니까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가 깨끗한 자연환경을 계속 보존을 해서 또 아이들한테 이렇게 좋은 환경을 물려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천 정화 활동과 함께 지역 주민,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쓰레기 수거와 수질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는 활동도 펼쳤습니다. 수도권 2,600만의 식수원인 팔당상수원 보호를 위해서 남한강, 북한강, 경한천, 그리고 그 유입지천에 대해서 관련 단체 및 주민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하천 정화 활동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수자원본부는 CCTV와 순찰을 동원한 24시간 감시 체계를 통해 팔당호 주변 쓰레기 무단 투기를 근절해 나갈 계획. 또 우산천과 조안천, 삼성천 등 팔당 상수원에 직접 유입되는 하천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정화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경기 CCTV 최창순입니다.